저 파일의 새 파일 파트 확인 들어가시고요. 우선 정면 스케치 잡으시면 되겠어요. 그 왼쪽에 있는 섹션 뷰 A-A 그 부분을 보시고 그걸 그대로 따라 그리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원 구멍이죠. 구멍 생략, 키움 생략. 그 해칭된 부분 있잖아요. 해칭된 부분만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반대쪽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10mm만큼 오른쪽 방향으로 그건 무시합니다. 그러면은 중심선 하나 그려줘야겠죠. 중심선 하나 그려주시고 38에서 10을 빼면 28이 되겠네. 28mm만 그 중심선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이제 절단된 면 그 형상을 그려줍니다. 제가 이런 구조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 그려주시고 지등을 치수 누르신 다음에 우선 안에 구멍 구멍은 오른쪽에 우측면도 보시게 되면 파이 20 여기 파이 2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쪽 큰 내경 구멍 28 그리고 왼쪽에 파이는 63 그리고 홈은 54 그 다음 마지막 제일 큰 원은 95 이렇게 해서 직경값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단차거리 우선 여기 13 얘 13이죠 13 그리고 10 그리고 4 이렇게 해서 완성시켜줍니다. 스케치 못하게 해주시고 1mm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네. 1mm죠. 네 1mm 스케치 종료하시고 얘를 회전보수 시켜주면 이렇게 형상이 나오겠죠. 그리고 입체보기 눌러가지고 이렇게 봐주시고요. 얘를 기준으로 구멍을 뚫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1차 완성됐으면 이제 오른쪽 측벽면에 스케치면 잡아주시고 여기에 맞춰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우선 원 하나 그려주셔야겠네요. 원 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직선으로 만들어주셔야겠죠. 직선으로 하나 더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사각형 하나 더 들어가셔야겠고 그리고 여기는 코너 중심 사각형을 이용해서 약간 삐딱하게 여기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코너 중심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대각선 방향으로 해서 또 제가 그리는 이 모든 도형들이 다 이제 구멍 또 관통 그런 부분이 있죠. 코너 사각형 여기에 보면은 세 점 코너 사각형 또는 뭐 세 점 중심 사각형 둘 중에 하나. 자 닫았으면 이제 하나씩 제어를 해볼게요. 우선 원 요 원의 중심점 아 대체 보조선 그리갑시다. 여기 보조선 있잖아요. 중심선 가지고 이렇게 수직선 및 대각선 하나 그려주시고 어쩔 때 각도를 좀 지정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요 원은 요 수직선 일치 일치가 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홈은 지금 6mm죠 전체 폭 6mm 한 방향으로 3mm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높이는 원의 중심점 기준으로 해서 12.3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지. 여기 원의 중심점과 이 원점의 높이값은 39mm 그리고 이 파이 값은 10파이 이렇게 해서 원과 직,
그 키움 부분 이제 키움 부분에 도형 스케치를 완료합니다. 다 되셨으면 여기도 이제 그려주셔야겠죠. 여기 간격 이 중심 이 수직선과의 중심선의 사이 간격은 15mm. 그리고 이 원점과 이 수평선의 또 간격은 33mm. 그러면 커팅되는 또 경계선 잡힌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요 수직선과 대각선에 있는 중심선의 사이 각도는 120도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원 있잖아 이 원의 중심점과 이 대각선 모양의 중심선은 일치 시켜주시면 되겠고 여기 일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거리값도 이제 39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39mm 요거 할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평행 그 정렬 치수죠. 선형 치수 말고 정렬 치수 개념으로 해서 이 선과 중위선과 평행하게 나와 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파이가 10파이죠. 여기 파이는 10파이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원 완전 정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 보시면 여기 대각선 중심선 있잖아요. 요 중심선과 요 사각형의 요 대각선 찍으셔서 평행 구속 주시고 평행 구속 주신 상태에서 치수 기입하시면 돼요. 요 사이 거리는 15mm 그리고 요 점과 요 선의 요 평행 평행형으로 된 정렬 치수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는 33mm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도형을 완료시켜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만들어주시고, 다 하신 분들은 도출 컷, 관통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여기는 90도로 맞는 것 같아요. 90도 맞는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90도가 안 나오네요. 96도가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잡고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를 꺾어야겠죠 이렇게 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하지 마시고 지우세요. 지우시면 되고 여기 지우신 다음에 얘들 이렇게 대각선을 거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각도를 96도 주시고 그러면은 잠깐 좀 애매하다. 선 찍고 하셨나? 선 찍고 할까요? 선 찍고 합시다 그럼. 선 찍고 전 점 찍고 했는데 선 찍고 할게. 여기 선을 찍고서 33mm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6도만큼 더 벌어졌어요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해주시고요.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컷 관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관통해 주시면은요 다 뚫리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고 그 다음 입체 보기 한번 눌러주시고 그러면 저기 그 도면에 오른쪽 하단에 입체도 있잖아요. 걔랑 비교해서 똑같이 나오면 되는 거지. 자 구멍가공 마법사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 영역 가신 다음에 이 면을 찍으시고 여기 점 하나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컨트롤 8번 이렇게 화면 조절이 됩니다. 우선 요 가로치수는 센터이기 때문에 여기 13mm 잖아요 13mm 반이니까 6.5 넣어주시면 되겠고 가로치수 그 다음 세로치수는 여기 모서리 요 왼 위 모서리 기준으로 해서 8.5가 들어가면 돼요. 요 모서리 맨 위에 모서리
끝나셨으면은 여기 유행 가시 유행 가셔가지고요 왼쪽 유행 거기에 이제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아이콘 직선 탭 선택해 주시고 자 크게 M6 잡혀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 잡혀 있는지 확인하시고 M6이 안 잡혔으면 M6 바꿔주세요 구멍 스펙 가셔가지고 크기를 M6으로 바꿔주시고 그다음 다른 거 손댈 거 없고 이제 맞춤 조건 가셔서 이 블라드 형태를 곡면까지 있잖아요 곡면까지를 바꿔주시고 이 안에 있는 면을 찍어주시면 돼요. 근데 뭐 굳이 막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블라드 형태는 상관없어요 사실 여기 관통시키기만 하면 되니까 17mm 잡혀있는데 17mm면 충분해요 15mm로 줄이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은 탭이 완성됩니다 여기 그리고 이 옵션은 두 번째 아이콘 쓰세요 여기 옵션을 첫 번째 거 썼더니면 두 줄이 안 생기네 두 줄이 만들어줘야 돼요 자, 요게 잘 되셨으면은 반대쪽 이 부분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멍 가고 마법사 그 다음에 위치 가셔가지고 여기 면 찍고 점 하나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능형 치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치수 가로 치수는 6.5 세로 치수는 여기 모서리를 선택하셔가지고 8.5 넣어주시면 되겠고 다 됐으면은 요거 길이값 조절해야겠네요 M6이 한 15mm 정도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곡면까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 그래서 두 군데 탭을 내줍니다 그다음 다 하셨으면은 다시 입체 보기 아 두 줄이 안 나온 거는요 여기 피처 편집 가셔가지고 밑에 있는 옵션 있죠 옵션 옵션에 두 번째 거 체크하세요 그래도 안 나와요? 그게 체크가 안 돼 있어요. 저도 처음에 안 돼 있어가지고 다시 수정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하나만 이제 끝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측병에 스케치면 잡아주시고, 여기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 10mm만 튀어나온 형상이 있어요. 거기 보면 R23.7, R26.8 해가지고, 원호 두 개가 잡혔는데, 그것 좀 이제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 두 개 그려주시고 하나 둘 거기 스케치 잡으신 거죠? 네 여기 측벽면에 스케치면 잡았습니다 큰 치수는 26.8 곱하기 2 하니까 53.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작은 치수는 23.7 곱하기 2 하니까 47.4가 나와요 두 개의 원을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선, 아, 외형선 그릴까요? 외형선 그려야 되니까 외형선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외형선 그려주시고, 직선을 두 개. 그리고 보조선, 중심선 하나 그려주셔야겠네요. 수직선을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각도를 기입하는 거죠. 각도는 수직선과 첫 번째 대각선은 6도. 아, 7도구나. 7도.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각도는 62도. 넣어주시면 되겠지. 7도와 62도 두 개. 그리고 자르기를 잘라버립니다. 요소 잘라내기.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어요. 아닌데, 아니면 여기는 잘라내면 완전적인 플리니가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주시는 것도 낫겠다. 이것도 별로네. 잠깐만, 이거 잠깐 보실래요? 여기는 자르지 마시고, 얘는 이렇게 좀 놔두세요, 이렇게. 여기 냅두시고.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려면 요소분할 있죠? 요소분할 전에 배웠죠? 점 찍는 거 여기다 점을 찍으세요 이렇게 점 찍어가지고 선을 나누는 게 낫겠어요 선을 나누고 이 선은 보조선을 바꿔주시면 두 개의 선은 보조선
이런 식으로 여기 남겼어요. 요소 분할로 점을 찍어 주시고 안쪽에 있는 이 선은 보조선을 바꿔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끝나셨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은 10mm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요게 다죠? 완성된 거. 끝나셨으면 색깔 입혀주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